플래시디스크를 매우 일찍 앓게 되셨고 네. 사실은 통증이 많았던 분이신 거죠? 예, 많았습니다. 1981년도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그럼 그다음 해에 네. 제가 이제 척추디스크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20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21살 때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21살이면 40년을 네.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당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의자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에 의자를 등받이에 허리를 갖다 대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시간 공부하다 보니까 자세가 안 좋았던 것이죠. 그것이 계속 통증이 심해져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렇게 앉아 있기도 힘드실 정도로 허리가 21살 때 아프셨다고 하면 네. 이거는 좀 허리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볼 만도 싶었을 것 같은데 왜 수술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네, 간절히 수술을 받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 왈 척추디스크 이것은 수술을 해도 재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척추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네. 다시금 1년을 휴학을 했었습니다. 네. 1년을 휴학하고서 다시금 또 제 몸을 낫게 해줄 명의가 있으신지 전국 곳곳을 제가 찾아다니고 별의별 그 요법을 다 했는데 네. 그래도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아니, 대단하시네. 이게 아파서 학업까지 포기하고 맞아. 그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안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명의를 그동안 만나신 거죠? 아니면 디스크가 다 흡수된 건가? 아니 아니 명의를 만났어. 아니면 신경이 절단된 거 아니에요? 왜 지네들이 결정을 해?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 이분이 말씀할 시간을 줘야지. 공부를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 최근에 검사하셨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찍은 MRI 사진 한번 보시죠. 어? 이런 사진. 튀어나와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요. 이거 선생님께서. 예, MRI 측면과 단면 사진이죠. 네. 측면 보시면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화이트 디스크가 아니죠. 새까맣게 네. 변했어요. 네, 새까맣게 블랙 디스크죠. 그리고 뒤쪽으로 잘 보시면 화살표 보시면 뼈들이. 하얗게 뭐가 보이죠. 네, 보여요. 그게 디스크 섬유륜이 찢어진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단면도를 보시면 더 자세히 하얗게 뭔가 이렇게 화살표 끝에 보이시죠? 네네. 그것이 찢어진 단면도가 한 1.5cm 정도 이렇게 찢어져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협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진행됐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 지금 화살표, 주황색 화살표, 즉 5번 뼈 앞쪽에 하얗게 좀 변성된 뼈 색깔이 변한 게 있어요. 예. 그것을 모딕 변화라 그러는데 검게 디스크가 변성된 다음에 디스크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만성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뼈를 천천히 녹이게 됩니다. 즉 뼈를 멍들게 하는 거죠. 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사례자분의 이 디스크 질환이 굉장히 오래된 병변을 시사하는 것입니다.